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혹시 다 세례들 받으셨어요? 이거 봐. 왜 웃어요? 아, 받으셨으면 받으셨다. 아직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 세례 받으셨겠지. 그럼 세례 받은 의미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예요?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속에 잠기면 땅에 호흡을 가진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님도 말하잖아요. 너 살고 싶니? 그분 먼저 죽어. 오늘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목사가 됐든 장로님 됐든 모든 믿음의 식구 됐든 뭐하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문제지. 죽지 못해서 문제지.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했어요. 저희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한번 교회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는 분인데 그럴 때 그 사람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 사람이 들어올 때 그냥 이렇게 목 아래는 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그래도 부흥했으니까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이니까 좀 안수도 받고 해서 고침받을까 해서 그 성도님이 거기 앞에서 사모가 있다가 쪽지를 올렸어요. 근데 이분이 당신의 말로는 의사가 손 놨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부르고 싶다. 이분의 이 내용이야. 쪽지 올린 게. 그래서 제가 했다가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인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과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싶다니 한번 나와서 부르게 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울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마지막 찬양인데 예? 마지막 찬양을 히떡히떡 웃으면서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응?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데 그분이 은혜롭게 하려 찬양을 잘 마쳤어. 집회가 다 마쳤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야. 설교 누가 했어요? 아니 설교는 장경동 목사님인데 왜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아니 강사님한테 은혜 받으셨다 그러지 왜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장도만 목사님께 은혜 받았다는 거야. 아 같은 장치라 조금 저게 능력이 나한테 흘러왔나 보다. 그 이유를 말하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몸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목사님께서 강단상에 딱 서서 암흑의 성도님이 이런 일 때문에 마지막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오시면서 내가 멘트하는데 전율이 찌지직 세 번 하더니 아픈 게 낫다는 거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늦게라도 하시면 좋아요. 뭘 아껴둘 거라고 안 하시고 입을 꼭 다물고 계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날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다 웃어도 속에는 웃는 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 알아. 주님이 알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외식의 옷을 입어서는 안 돼. 세례가 의미가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나는 날마다 쳐서 나를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너무 죽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은가. 있지 않은가. 이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말합니다. 나 세례 좀 주라.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세례 못 주겠다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13, 14절까지 내용이야. 근데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나에게 세례 주기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라. 주님은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굳이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 사실 안 받아도 되잖아. 메시아인데. 응? 그 세례 요한 말이 잘못된 거 아니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당신에게 내 세례를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을 거야. 이유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주님께서 아무 맹목적으로 나 얘 세례면 세례해 세례 아니,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세례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니까 그렇게 살지.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 속에 몸을 잠기는 자기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주님도 죽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 죽어서 교회가 평안해지면 믿습니까? 근데 나 하나 살라고 시끄러워 교회를 문제 일으켜? 그래서 제가 세례 받았는지 물어본 거예요. 세례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 나 하나 죽어서 당신이 기쁘다고 한다면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올바른 말을, 아니 당신 올바른 말도 좋지만 그 올바른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우면 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올바른 말은 당신이 할 게 아니라 성경이 올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요단강에 들어 세례 받는 의미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내가 몸을 잠기는 것은 나 하나 주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께로 선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봐라, 내가 요단강에 죽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아멘. 내가 하나 죽어지면 교회가 잠잠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나 하나 죽어지므로 내 가정에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가정도 역시 내가 누군가 죽지 않으니까 가정이 갈라지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보세요. 절대 갈라진 없죠. 나 하나 죽어서 자식이 잘 된다면, 나 하나 죽어서 주변이 좋아진다면 믿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적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보는 견주에서는 적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속에는 성도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성도는 많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죽이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이 신앙은 주님과 개인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무엇이 그리 자존심이 세서 그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에서도 서로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주님은 사랑하라 사랑하지만 나는 절대, 주님은 사랑을 외치지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고서 교회가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시끄러워진 일들이 많아요. 많아요. 제 자신을 늘 돌아다 볼 때 그러면 나는 죽고 있느냐, 나는 죽고 있느냐.
마귀와 관계 속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죽으면 안 되죠. 이게 되죠. 그 하나님의 관계 은혜 면에서는 저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죽을 때가 가장 은혜가 있어. 내가 스스로 나를 잠깐만 직절하고 그래 목사가 이게 아닌데 아닌데 할 때가 더 은혜가 있지. 내가 그래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자격이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아, 뭐요? 아, 작게 보여요. 아, 보이는데 내가 보는데 보이는데 보이는 대로. 네, 작게 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은 제가 강대생에서 내려오면 이런 말이에요. 엄청 큰 줄 알았어요 이래. 그건 둘 중에 하나야. 눈이 잘못됐든지 은혜가 있든지. 그래요. 저는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 없는 제가 서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아, 목사님 오셨어요. 그거 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목사님 님자 붙지 장롱 아, 나 아니에요. 주님 때문이죠. 믿습니까?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면 진짜 우리가 죽고 있는가? 이거 이 말은 해야 돼. 이 말은 아니 그 말 안 하는 게 은혜시라니까. 근데 이 말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말 하지 말고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당신의 말이 옳아도 그게 하나님의 일에 화목치 못하고 문제가 생겨지면 많은 사람 이렇게 말해요. 갈라지는 것도 주님의 그 맞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갈라지는 건 사단의 역사지게 주님의 뜻이야. 응? 주님들 합력과 선을 이루라고 말하는데 하나 되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사랑한 믿음에 여기 모이신 믿음의 식구들은 다 은혜 생활 잘하실 줄 믿지만 자기를 한번 요단강에 다시 한번 잠그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으세요. 주님이 잠궜어. 그래 나 하나 죽어 의를 잃는다고 한다면 잠궜어. 옛사람 죽고 이제 잠금해서 여기 성경말 16절에 보니까 16절 아니 제가 있습니다. 그냥 쳐다 여기 보세요. 절 보세요. 잘생길 절 보세요. 가만 있어요. 절 보라니까 어디 보세요. 잘생길 절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셨어.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거야. 과거의 죄악 때문에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과거에 안 좋은 거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 된 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죄송해요. 또 한번 질문할게요. 정말 새 사람 됐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절레절레면서 근데 우리는 새 사람 된 것까지 윗선으로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입으로 은혜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 사랑이 아니 사랑이 없어. 용서에게 용서가 없다니까. 왜 그럴까? 진짜 그 사람이 죽음의 은혜 속에서 과거를 죽여버리고 그 세례의 은혜 때문에 새롭게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어디가 열린다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마귀 새끼만 덤벼드는 거야. 주님이 죽어져서 의를 위하여 죽어져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스테반이 그 온갖 돌멩이 다 넣고 고뇌당할 때도 하늘을 물어봤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부자 우편에 서 있는 주님을 봤어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은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열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어요. 내가 죽어야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 말이야.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속에 쓴 마귀 새끼만 가득해가지고서 뭐 아무것도 아닌데 못마땅해서 미워하고 싸움질하고 전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건 전부 다 하늘 문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자, 하늘 문 열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내어놓을 때 진정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가 주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에게 할 말도 가르쳐주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저희 교회는 예배당 들어올 때 조심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와보소서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화내 안 하네. 웃음이 절로 나와 안 나와. 몰라요 그거 나도.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얼굴 굳어서 들어오면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 얼굴 왜 그러세요? 그래요. 아니 예배당 들어오는데 하나 앞에 뭐가 못마땅하십니까? 아니 세상에서 그럴 수 있지만 아버지 집에 와서 얼굴 못 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아 세상에서 모르지만 하는 아버지 집에 와서 그건 뭐가 잘못된 거지. 예? 저도 믿음의 사람 얼굴 관리하십시오. 믿습니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닌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기쁘죠. 아멘. 웃음이 나가죠. 누가 뭐래도 그냥 좋지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 늘 이게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뭔지 아세요? 뭐일까? 키가 좀 작아요. 여보세요, 작은 사람보다 작다 그러면요 말은 바른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전 좋아요. 왜? 작아서 손해본 게 없었으니까. 아니 작아서 손해본 게 있으면 뭐 난 기분 나쁜데 여기가 작아 뭐 요리조리 빠지고 들어가는 거 다죠. 조금 높으면 의자 밟고 올라가면 되죠. 큰 건 자를 수도 없어. 놓고 보니까 나는 작아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청년 때는 어디 가도 누나들이 이뻐서 아이고 참 귀엽다 하고 이뻐서 빵집에서 빵 사주고. 응? 제가 이래봐도 우리 집사람 군사 사람이지만 저분이 신학교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오 그런데 어떻게 선배를 꼬시오 지금 얘기요? 선배도 꼬실 수 있지. 근데 키는 작아도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과 1학년 때부터 학교 축제 사이를 제가 다 봤어요. 온갖 다 불려다녔어요. 원래 말을 못해서. 지금도 말 잘 못하잖아. 이렇게 나와 살려면 수줍고 떨리고 전체 부끄러움이 많이 타요. 지금 말하기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군산 가서 처음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사회라고 다 와서 보니 남과 이제 체격이 넣고 그래도 집안에 뭐 돈줄이나 있어. 이거 신학생 다 옛날 신학생 다 어렵잖아. 가난병이 신학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이랑 다 있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그래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기 장전도사랑 결혼하려면 다른 거 볼 거 아무것도 없다. 체격이 있냐 뭐가 있냐. 네가 저 장전 결혼하려면 근데 눈알 하나는 살아있다. 눈깔. 그래서 저분이 시집 올 때 내 눈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래봬도 2800명 신학대학교 총 학생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저를 우습게 보세요. 짓불 그거 하면 뭐 할 거야. 에? 그래서 제가 유세를 딱 해서 대응 딱 하니까 나는 학생회장이 되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나를
밟고 지나가시면 나 한 몸 죽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된다면 탁 그랬더니 막 근데 이제 수표 투표에 딱 들어갔어. 회장 후보가 세 분이 나왔어요. 거기에 제가 제일 나이가 젊었고 그 다음에 2번이 나이가 좀 많았고 3번은 나이가 많으셨어. 근데 우리 학교는 여목회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이 든 사람 신학교를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1차 투표 딱 했는데 가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표는 제일 많이 얻었지만 가반수는 못 넘었어. 그러니까 제가 1등, 그 다음에 2등, 3등에서 나이 먹은 사람이 3등이야. 그 재투표가 또 들어갔어. 재투표가 들어갔는데 또 똑같이 됐어. 그러니까 3등 하시는 그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그분이 자기가 이제 사의를 표면했어. 이제 그 표가 어디로 가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목회가 찍었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2번으로 갈 표야. 그 표가 그 2번으로 다 가면 그분이 학생회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포기하는 바람에 포기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세를 딱 하고 앉아있는데 대의원들이 투표로 나오는 거야. 나오면서 그 나이 드신 아줌마들이 2번이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거기 찍자고 다 자기들이 2번 찍어 이러면서 그 리드하는 앞장선 그 전화 받았어요. 주님한테 말해서 바쁘다고 인제 끊는다고. 괜찮아요.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이제 2번 찍으라고 이제 딱 앞에 나오면서 2번 찍어 이렇게 해서 지금 투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랑 두 사람이 앞에 딱 있는데 내 앞을 지나가 이렇게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투표함으로 가는 거지. 보세요. 아무도 몰라. 나올 때까지 2번이 총학생회장이야. 결국 누가 됐다고요? 내가 됐다고? 아니 제가 되지 왜 거기 내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앞을 지나 우리 앞을 1번 2번이 앉아있는 지나가는 순간에 역사가 벌어진 거야. 저는 그 역사를 모르지. 나중에 그분들이 하니까 알지. 그래서 일단 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 당선 소감하고 나오니까 그 여목회가 있는 그 대빵되는 여자 전도사 오더니 장전 우리한테 한 턱을 내세 막 이러는 거야. 내가 턱 하나인데 무슨 턱을 내요? 응? 그랬더니 우리 때문에 학생이냐때 아니 하나님 때문에 됐지 무슨 그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까 아 그게 아니라니까 들어봤더니 말대로 나올 때는 자기들 나이가 많으니까 2번을 찍자고 그런 거 나온 거야.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 좀 낫다. 그래서 다 2번 찍기로 했는데 그 앞을 딱 지나가는 순간에 거기서 리드하는 사람이 1번이다. 다 1번을 찍은 거야. 제가 지금 학생회장 된 거에 대해서 배 아프시진 않으시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물어요. 아니 그러면 그 앞에서 왜 마음을 바뀌셨습니까? 아 주님 참 바쁘신데 이상하네. 전화기를 또 던져버려. 자, 그래서 아니 왜 2번 했다가 왜 1번으로 바뀌셨습니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앞에 딱 지나가는데 2번은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불안해서 눈을 막 이러더래. 근데 장전도사는 뭐가 당당한지 이러고 있더래. 야, 저 사람이다. 눈이 살았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뭘 들고 다니냐면 눈을 내밀고 다녀요. 눈 괜찮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 받으니까 눈알이 살아있지. 그거 안 받은 썩은 동태인 걸보다 못한 거예요. 알긴 아세요? 어?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보잘것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어이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하지만 누가 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악취나죠. 그래도 성령님이시니까 악취 부분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야 그거 악취나니까 그쪽으로 가지마. 너 영의 사람이잖아. 믿습니까? 아멘.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도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성령운동 하지만 그 성령운동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살아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안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 하나 죽어서 의를 이룬다. 그래 나 하나 죽어서 좋아진다면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물속에 던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깊어서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을 주님에게 부어줬어요. 근데 하늘 문만 열 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거듭나서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시험의 소리만 들어 은혜의 소리를 못 듣고 시험의 소리만 들어 그거 안 들어도 무슨 은혜의 아는 소리를 듣고서 뭐 이러면 되니 안 되니 그러면 당신은 됩니까?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늘의 소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줄까 안 줄까 기쁘죠. 하늘의 소리가 뭐라고 들려야 하냐면 이렇게 봤어요. 하늘의 소리가 내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여. 잠깐만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각자 이름을 댔어요. 하늘문 열려 나에게 들려오세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댔어요. 됐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요? 바로 그예요. 그 소리가 들려와야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맞아 하나님 요새 날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그 느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요새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잠깐만 하나님은 주인을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사랑해요.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부모가 돼서 내 자식에 잘된 일도 있고 못된 있지만 부모는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못된 자식도 사랑한다 이래요. 살인했던 자식일지라도 내 세상에 살인자라 말할지라도 부모는 살인했을 만정 내 사랑하는 자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믿습니까? 그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야. 내가 어떤 죄 속에서도 성령받고 은혜가 있으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너 거기 있어서 되겠니? 너 지금 그 타임에 그런 말 해서 되겠니? 너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울 거 되겠니? 사랑한 자야. 이건 근데요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뭐요?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자식이 다 기뻐? 아니요.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냥 자식이가 다 사랑하지만 저 자식 속삭이니까 기쁘지 않아. 아우 저놈은 뭘 저거 다녀? 자식이라서 사랑하지만 기쁘지는 않아. 뭔 얘기예요? 근데 성경 주님은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례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마다 주님의 마음속에 쏙쏙 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깜짝이야! 놀랄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너 때문에 골 썩는다. 같은 자식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속썩이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주님이 바라보시면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 같이 아하 세례의 의미는 나를 죽이는 것은 내 목적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지면 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주님 앞에 죽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아 성령을 부어줬더니 하늘의 소리가 들려서 야 두만아 사랑한다. 나 두만아 너 때문에 기쁘다. 지금도 이 어려운데 하루날 한 시간 반 동안 여기 성교하는 거 얼마나 기쁜지 아니?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응? 빈들빈들 자빠 자는 것보다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응?
저를 그렇게 또라지게 쳐다볼 거 없어요. 설교 끝났어요. 기뻐하면 된 겁니다. 옆 사람 같이 기뻐하시죠? 기쁘시죠? 바로 그게 주님이 말하는 요단과 세례 의미는 자기 하나 죽여 의를 이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그렇게 죽였더니 하늘문이 열려 성령이 임하셨고 나를 죽였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와 나에게 하는 말이 사랑한다 기뻐한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바로 세례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많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하죠. 늘 부족하죠. 뭔가 된 줄 알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날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죽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하나 죽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나 하나 죽어서 믿음의 식구들의 주변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것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